오빠는 끝까지 동생 곁을 지킨 후 큰 결심을 합니다. 장자연 문건에 나온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과 W은행 이사장, I회사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자연의 유족은 그들을 엄히 수사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대상은 유족이 고소한 피의자를 포함 드라마 감독과 언론인 등 20명이었습니다. 경찰은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만 118명을 조사했습니다. 주요 피의자였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는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피의자 중에는 유족이 고소한 조선일보 방사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그는 국내 최대 일간지인 언론사를 이끄는 대표이자 조선일보의 최대 주주입니다. 방상훈 사장에 대한 신문조사는 단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피의자였지만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서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피 혐의를 어쨌든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조를 네.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해야 되는 것이지. 피의자를 네, 경찰서에서 네, 조사를 안 해. 있을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님도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아. 전직 대통령도 나오라고 소환하잖아, 검찰로. 경찰이 방 사장을 신문한 시간은 총 35분이었습니다. 채 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꽤 많은 질의와 답이 오갔습니다. 그렇다면 방상훈 사장의 알리바이는 충분히 조사했을까요? 그 기본이 되는 것은 통신기록. 경찰은 방 사장의 휴대폰이 몇 대인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비서실을 통해 받은 휴대폰 한 대의 기록, 7일치를 확보했습니다. 그 기간의 통화량은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추가로 기간을 늘려 9월 한 달간의 통화량을 확인했지만 35건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통화하려고 확인해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방상훈인가 누군가는 거의 통화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휴대폰이 맞나 할 정도로 통화 내역이 별로 없어서 네. 이게 과연 이게 통화 내역에 대한 게 이게 신뢰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하거나 어디 회사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몇 개씩 쓰는 사람들 있을 한데요. 네. 얼마든지 당연히 그거는 다른 휴대전화번호를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